아우, 닿았어, 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저 보통 9시쯤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찍 눈이 떠져서 일어난 김에 드디어 다시 검은색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막상 하려니까 아깝다. 이게 3회분인데 새치용이라 그런지 뭐 양이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까려고 해요. 일어나자마자 염색이라. 해야돼. 아우, 닿았어, 머리. 머리카락이 상해서 그런지 잘 안 나오는데. 검은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 한지호진영. 진짜 머리카락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염색할 사이에 구운 튀긴 머리카락 튀긴 이렇게 닭가슴살. 여기 닭가슴살에 김. 닭가슴살에 뿌려 먹을 노슈거랑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아라드. 밥은 이제 한수저 돼지조각 0칼로리. 운동 가기 전에 이렇게 부스터 엄마. 응? 나 검은색을 염색한 것 같아. 흰색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흰색이 더 낫다고? 아니 기껏 염색했다니만. 아빠 저 염색한 거 어때요? 검은색 색깔이 있는 게 더 낫다. 진짜로? 흰색이 더 낫다고? 근데 약간 뭔가 뭐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오 마이 갓. 특이한 게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좀 놀랍네. 검은색이 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운동이랑 수업까지 끝내고 단백질 보충하러 가려고 합니다. 남한산성으로
백숙을 먹으러 갈 건데 처음 가봅니다. 아니 가서 처음 먹습니다. 야, 무슨 백숙을 먹으러 여기까지 와보네요. 야, 어디로 가야 되지? 벌써 다 안 익었어. 감자 먹어봤어? 좀 맛있어. 엄청 뜨거운데? 그래서 내가 시키고 있잖아. 알고 있었어? 어, 감자 뜨겁지 안 뜨거워? 여기가 펄펄 나는데? 농담이야. 천장 녹은 것 같아 지금. 너 먹었잖아. 너 계속 먹었잖아. 넌 좀 많이 먹어라. 뭐야? 브이로그 찍고 있었는데 아까 밥 주문한 것부터 못 찍었어. 안녕 여러분. 나 안성환. 나는 이 팀의 막내지. 알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 안 물어봤다고 알았어. 귀여워. 형 나 완전 귀여운 거 아니야? 나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야. 나 완전 상남자야. 아, 나는 귀엽다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난 너무 남자다워서 문제야. 여러분들, 저희 7월 말에 건대지 오픈하고 기대해주세요. 그냥 지져버렸다. 다녀왔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는 짐 챙겨서 공사로 갑니다. 축구팀 유니폼 파리 세모냐. 아빠 저희 축구팀 이름이에요. 이거 챙겨서 경기장으로 빨리 이동해야 해요. 축구 갈 때 챙겨야 될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헤어밴드, 운동 끝나고 먹을 닭가슴살, 그 셀카봉, 추울 때 입는 겉옷, 그리고 축구화 이렇게 들고 가야 해요. 그리고 축구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긴 바지 위에 긴 양말을 신고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좀 하는 게 아니라 폼내기용입니다. 30분을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오, 애들이 와 있네요. 오호. 이렇게. 생각보다 금방 왔네? 그럼. 브이로그 중이야. 아, 그래? 안녕, 동희야. 머리 깜짝 놀랐다. 인사라도 해야 돼? 인사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너 나랑 먹방 먹기로 했잖아. 그치, 조만간 이제 등장하게 될 친구 몇이야? 그러면 몇 번째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 말해. 장정환입니다. 안녕. 야, 일단 내가 서울주만 다 가자, 오늘. 야, 며칠 올려줄게, 내가. 가자. 서울주만 가자, 야, 윤서야, 나 너. 그 회색머리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검은색이 됐어? 아침에 염색했어. 왜 그랬어?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윤석이 브이로그 하고 있는 거야? 나 찍고 있어. 이거 내가 흔들리네. 미안. 괜찮아. 안녕하세요. 헬로. 서울주방 가서! 야야, 매출 하루에 천 찍자. 아 그게 그 원래 그러면 1호점이 다. 오늘 같은 팀이더라 정하나? 오늘 한번 같은 장씨끼리 한번 해보자고. 동생 장씨. 저랑 같은 인동장씨입니다. 허나 저보다 1년 늦게 태어났죠. 허나 빠른이기 때문에 친구를 하고 있죠. 완전 좋고 여기까지. 어린 장씨지만 큰 장인가? 아니 내가 큰 장인가? 어디? 저희 이 축구팀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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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 거의 다 92년생들이고요. 다 직장인들이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공을 차고 있는데 다 축구를 좋아해서 밤 10시부터 차고 있거든요. 참여율이 너무 좋습니다. 다들 저처럼 스트레스를 축구로 푸는 애들이라서 늘 마스크는 착용하고. 야, 삐씨 먼저 할게. 자, 지금 제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서른 되니까 많이 힘드네요. 심장이 아파요. 어떻게 됐죠? 이겼나요? 첫 번째 판은 저희가 졌습니다. 이럴 수가. 야, 똑바로 안 해? 새끼들이 지금 장난이야 여기가 있나? 자, 원래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1시간 연장해가지고 2시까지 풋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습해가지고 해맛집이야.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뭐 먹으면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해요. 종환아, 뭐 먹을 거야? 그래 먹자. 가자. 자, 오늘 잘했어? 오늘? 오늘 같은 팀인데 오늘 연계 플레이가 하나... 너 말하는 거야, 나 말하는 거야? 나 말한 거야? 둘 다 지금. 둘 다지. 우리 둘 다 아쉬웠어? 뭔가 건짐한 게 딱히 없어. 넌 아까 한번 슈팅 때린 거. 야, 나 아까 중거리도 넣냐?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잠 못 자지. 오늘 그거 한 열 번만 생각하고 자야겠다. 렛츠고. 회비 안 내신 분들께 입니다. 회비 안 내신 분들께 계세요. 회비 안 내 인정. 회비 안 내신 분들께 인정. 제가 시원한 제라쿠. 말라는 신에 계시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진짜 어이가 없네. 고생했어. 연락해래. 뭐 주말에 시간 좀 보자고. 들어가. 저도 이만 집에 빨리 들어가 볼게요. 안녕. 안녕.